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서울의 달과 한강의 태양을 동시에 이루는 구름띠를 보았습니다. 아주 이른 새벽입니다.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에 서울의 하늘에서 아름다운 자연의 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한강 위에 떠있는 저 태양은 이걸 그리면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에서 나온 구름띠가 있습니다. 일직선으로 쭉 뻗은 저 구름띠는 서쪽 서산으로 막 치고 있는 달의 구름띠와 가운데서 만납니다. 신비스럽기 짝이 없는 자연 현상은 태양이 동터기 전에 모습에서 서산으로 넘어가기 직전의 달의 모습과 연결이 됩니다. 하늘의 구름띠를 보세요. 아, 정말 신비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누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제 눈에 그렇게 들어옵니다. 저 뒤쪽에 있는 하얀 점이 바로 달입니다. 조금 있다가 클로즈업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서히 해가 떠오르다 보니 방금 전에 어둠에 갇혀있던 주변의 모습들이 햇살로 환하게 비칩니다. 서울의 달과 한강의 태양 둘이 동시에 하늘에 떠있고 서로를 연결해주는 구름의 띠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서울의 달이 서울의 태양이 되었습니다. 한강의 태양입니다. 기적과 같은 이 자연스럽고 신비스럽고 보기 힘든 현상을 나는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엄청나게 큰 달이 서산에서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긴 띠를 이용해서 태양과 닿아 있습니다. 태양도 자신의 손을 내밀어서 달의 마음을 받아줍니다. 이제 동쪽에서 강렬하고 창렬한 햇살이 자신의 모든 모습을 보여주기 직전에 있습니다. 아직은 완전하게 태양이 떠오른 것이 아니라 주변이 어둡습니다. 막 6시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서울의 달과 한강의 태양은 기적을 만들어서 서울의 태양이 되고 한강의 태양이 되어 제 눈에 나타났습니다. 정말 신비스럽습니다. 늘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닙니다. 특별합니다. 저는 처음 보는 장면입니다. 아, 한참을 보게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이런 모습을 한강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강의 태양은
이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주변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오늘 왔다는 서울의 달, 한강의 태양. 둘이 만나서 서울의 태양, 한강의 달이 되는 멋진 장면을 이런 새벽에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바로 직전에 볼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